예쁜 한복도 입었고 또 차르르 차르르 고소한 검은 콩. 검궁아 기다려, 이따가 햄팡이가 쏙 넣어줄게. 친구들 안녕, 안녕, 안녕. 햄팡이도 안녕. 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햄팡아. 일정이 늦었지, 미안해. 괜찮아요. 김쌤이 이거 준비하느라고 조금 늦었어. 이게 다 뭐예요, 인쌤? 잘 봐, 인쌤이 보여줄게. 쫙, 짜자잔. 식혜자, 햄팡이가 좋아하는 식혜. 맞아, 맞아. 그래서 힘쌤이 이렇게 집에서 직접 만든 식혜를 가져왔죠. 와, 정말요? 우리 같이 나눠 마시자. 네? 자, 컵이 어딨어? 여깄다. 여깄다. 자, 우리 햄팡이도 쭉 한 잔. 네? 힘쌤도 햄팡이도 이렇게. 아, 됐다. 햄팡이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마셔. 네. 아, 맛있다. 아, 달다 달아. 힘쌤. 근데 이 하얀 거는 뭐예요? 이거? 네. 뭐긴 뭐야. 우리 이따가 송편 만들기로 했잖아. 그래서 힘쌤이 이렇게 재료를 준비해 왔죠. 햄팡이는 검은 콩 가지고 왔어요, 임쌤. 오, 검은 콩. 고소하고 몸에도 좋은 검은 콩. 우리 이따가 물에 불려가지고 송편에 쏙 하고 집어넣자. 네. 좋아, 그러면 몸에도 좋고 또 맛도 좋은 송편을 만들기 전에 우리 씩씩하게 힘센 체조를 해볼까? 좋아요. 좋아. 자, 그럼 우리 친구들도 모두 일어나서 체조 준비. 준비. 자, 오늘도 힘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반대로 힘이여 솟아라. 예헤. 좋아요 친구들, 오늘도 씩씩하게 힘센 체조로 하루를 시작해볼까요? 힘차게 출발. 하나 둘 셋 호호. 옆으로도 힘차게 차고 옆으로도 차고. 옛날 옛날에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 한 아이는 쭉 기다란 눈썹을, 또 다른 아이는 산처럼 뾰족한 눈썹을 가졌지. 눈썹만 빼고 둘은 정말 똑같이 생겼어. 누가 이 쌀가마니를 좀 옮겨줄래? 내가 힘이 세요. 누가 이 씨를 밭에 심고 오겠니? 내가 빨라요. 내가 힘이 세니까 내가 형할래. 내가 빠르니까 내가 형 할 거야. 안 되겠다. 저기 산에 가서 산신령한테 물어보자. 그리하여 쌍둥이 형제는 산신령에게 가서 대결을 하게 되었지. 첫 번째 대결은 쏘기. 쏘기. 어디? 누가 더 멀리까지 잘 쏘나 볼까? 쌍둥이 형제는 화살을 쏘았어. 아이고, 아유, 둘 다 저렇게 멀리. 쭉 기다란 눈썹 아이의 화살은 아주 멀리 초록쑥이 자라난 쑥밭에 떨어졌고, 산처럼 뾰족한 눈썹 아이의 화살도 저 멀리 파릇파릇 싹이 나기 시작한 꽃밭에 떨어졌지. 둘 다 정말 멀리 쏘는구나. 두 번째 대결은 쓸기. 쓸기. 쌍둥이 형제는 쌀이 비로 슥싹 슥싹
열심히 쓸었어. 전 벌써 다 쓸었습니다. 뾰족한 눈썹 아이는 아주 빨리 쓸었고, 전 아주 많이 쓸었어요. 기다란 눈썹 아이는 아주 많이 쓸었지. 둘 다 깨끗하게 쓸었구나. 세 번째 대결은 씨름. 이번에 이기는 사람이 형이 되고 이 쌀도 가져가거라. 씨름! 쌍둥이 형제는 씨름을 했어. 산과 들이 들썩들썩하도록 씨름을 했지만, 힘센 기다란 눈썹 아이가 힘을 쓰면 뾰족한 눈썹 아이가 재빨리 빠져나가서 쌍둥이의 씨름은 좀처럼 끝나지 않았어. 쌀로 밥 해먹고 또 하자. 좋아, 내가 빨리 물을 떠올게. 쌍둥이 형제는 사이좋게 쌀밥을 먹고 또 씨름을 했어. 언제까지 씨름할 테냐? 그냥 아무나 형 해라. 안 돼요. 영차, 영차. 쌍둥이는 아마 지금도 씨름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곰곰 생각 차차 차차 나나나나나 상상해. 상상 가득 나나 나나 우리들은 우리 친구 재미있게 놀아보자. 오 예! 얘들아 이거 봐라, 난 엄마가 여기에다가 깨담아줬다. 어? 엄마가 깨담을 때 내가 옆에서 이렇게 콕콕 찍어 먹었는데 엄청 고소해. 다다 너도 몰래 먹었어? 나도. 난 건포도를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 난 밤을 엄청 엄청 좋아해서 엄마가 밤 싸주셨어. 우와, 밤 맛있는데 이따 같이 먹자. 나나야 나도. 얘들아. 내가 좋아했는데. 검은 콩 가져왔어. 검은 콩? 나는 콩 싫은데. 아이 다다야, 검은 콩도 송편에 넣으면 얼마나 맛있다고. 그래? 알았어, 이따가 먹어볼게. 그래. 우와, 어디 보자. 이야, 다다, 나나, 차차 모두 각자 송편 안에 넣고 싶은 재료를 아주 잘 가져왔네. 네. 그러니까 우리 빨리 송편 만들어요. 빨리요. 만들고 싶어요. 알겠어. 자, 그럼 서둘러 볼까요?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도 송편 만드는 방법 잘 봐뒀다가 가족들과 함께 만들어 보세요. 알겠죠? 몰랑몰랑 반죽이다. 우리 빵 만들 때 썼던 그 반죽 같아. 진짜 몰랑몰랑. 그때 밀가루로 만들었었는데. 그럼 이것도 밀가루 반죽이겠네. 그럴까? 자자, 모두 여기를 봐주세요. 주목.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빵은 뭘로 만들었죠?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었죠? 네! 바로 이 밀가루, 그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들 송편의 반죽은 바로 옆에 있는 이 쌀가루, 쌀가루로 만들었어요. 쌀가루요? 자, 이건 하얀 쌀을 아주 곱게 갈아서 만든 거지. 자세히 보니까 색깔도 조금 달라. 맞아. 자, 그리고 이 쌀가루로 색깔 반죽을 만들고 싶다면
단호박이나 자색 고구마 아니면 쑥을 우려낸 물을 넣고 섞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좋아. 그럼 이제 진짜 맛있는 한번 송편을 만들어 볼까요? 네. 자, 반죽을 작게 조금씩 하나씩 떼서 만들어 보는 거야. 네. 솔솔솔솔 넣고. 넣고. 만들어야지. 와, 잘 만드네. 반죽을 넓게 넓게 펴주고. 펴주고. 그리고 밤을 넣고 다시 입을 꼬아주고 우와, 나네 만든 거 봐봐. 우와, 나네가 만든 거 모양 진짜 예쁘다. 우와, 진짜 예쁘다. 야, 나나 대단한데? 엄마한테 예쁘게 만든 방법 배웠거든. 햄파니는 대왕 송편 만들 거예요. 대왕 송편? 대왕 송편? 그리고 검은 콩도 엄청 많이 넣을 거야. 이렇게. 아이고, 뱀팡아. 그러니까 속재료는 적당히 넣어야 돼, 알겠지? 자, 김쌤은 어렸을 때 할머니한테 배운 대로 자, 이렇게 속재료를 적당히 넣고 이렇게 오물조물 예쁘게 쪼쪼쪼쪼쪼쪼 짜잔! 우와! 김쌤, 진짜 송편처럼 만들었어요. 그래, 고마워.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예쁘게 빚은 송편을 이제 채반 위에 올려보자. 네. 여기다 올리고. 자, 올리고. 올리고. 아이고, 햄팡아. 네? 와, 대왕 송편이네. 한 입에 햄팡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네가 가져온 이 밤, 밤 넣어볼게. 그럼 난 이번에는 맛있는 쑥 송편 만들어 봐야지. 이 분홍색 반죽으로 만들면 엄청 엄청 예쁘겠다. 햄파니는 노란색 송편 만들래. 그래? 자, 햄쌤은 고소하고 달달한 깨 송편을 만들었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다 만들었다. 다 만들었다. 자, 그럼 이제 다 만든 송편을 솥에 넣고 쪄볼까? 아, 여기요? 우와, 여기다 넣고 찌는 거예요? 그렇지. 반죽이 마르지 않게 바닥에 깨끗한 면포도 깔아주고 다 찌고 난 후에는 송편에 참기름이나 들기름을 발라주면 맛도 더 고소해지고 송편끼리 달라붙지도 않지. 그렇구나. 자, 그럼 이제 송편을 하나씩 띄엄띄엄 찜기 위에 올려볼까? 네. 올려. 하나씩 띄엄띄엄 붙어있으면 나중에 다 늘러붙어. 내 것도 넣어줘. 내 것도. 여기 붙어있으면 안 돼. 살짝 떼주세요. 햄팡이도 이렇게. 아유, 잘한다. 그렇지. 아, 체크해도 예쁘다. 그렇지. 햄팡이 거 이거 왕 송편도. 왕 송편. 이거 놓으면 다 붙네. 그럼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하고 여기다 주세요. 아, 쏙 들어갔다. 됐다. 자, 이제 주문을 외워볼까? 맛있어져라. 김쌤,
좋다. 이제 송편 다 식었겠죠? 쌀이 채반 위에 올려둬서 금방 식었어. 자, 그럼 우리 얼른 먹어보자! 먹어보자! 우와, 맛있겠다. 체하지 않게 천천히 먹어. 네. 이거 콩! 콩이야, 콩! 햄빵아, 햄빵아! 이거 네가 가져온 콩송편 엄청 맛있는데? 야, 그치! 이제부터 검은 콩 많이 많이 먹어, 다다야! 오, 맛있어! 몰랑몰랑 진짜 맛있다! 난 벌써 세 개나 먹어서 배부르다. 근데 우리 아빠도 송편 엄청 엄청 좋아하는데. 그래? 그럼 우리 다 같이 만든 송편을 각자 집에도 조금씩 가져갈까? 네! 좋아 좋아. 맛있어. 엄마한테 자랑해야지 내가 이만큼 큰 거 만들었다고. 나도. 우와. 이거 다 가져갈까? 에? 나눠 가져가야지. 그래, 나눠 가져가야지. 아이고. 근데 얘들아, 이거 꼭 그거 같지 않아? 송편 사요! 맛있는 송편이 있어요! 송편 사요! 나도! 나도 웃겨! 어, 그럼 나도! 나도? 알았어! 송편 사려! 공룡별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무도 몰라. 진짜 웃겨. 잘 먹어. 맛있다. 어때요 친구들? 추석을 앞두고 다다, 나나, 차차, 햄팡 그리고 힘쓰미 만든 송편 진짜 맛있겠죠? 우리 집 유치원 친구들은 오늘 뭐 하면서 놀았나요? 가족과 함께 송편 만들면서 신나게 노래해봐요. 자, 출발! 어! 빠아소 하하! 반죽해! 동글동글 하하! 동글동글 만들어주고 콩 쏙쏙 깨 쏙쏙 넣었지. 한 번 더! 빠아소. 자, 반죽해 주세요. 반죽해. 자, 이번에 동글동글. 이번엔 콩 쏙쏙 깨 쏙쏙 넣었지. 예헤. 시장에 가면 뭐가 있을까? 시장에 가면 뭐가 있을까? 햄팡아, 우리 뭐부터 구경할까? 맛있는 게 엄청 많은 반찬 가게? 아니면 멋진 옷을 살 수 있는 옷가게? 구경할 게 너무 많아서 햄팡이 못 고르겠어요.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다 구경하면 되지. 알록달록한 신발이 진짜 많다. 이건 우리 엄마 구두랑 똑같이 생겼네. 엄청 엄청 뾰족뾰족뾰족해. 햄팡아, 햄팡아, 여기 비 올 때 신는 장화도 색깔별로 다 있어. 이 신발엔 보석이 붙었나 봐요. 반짝반짝
템팡아, 우리 이번엔 시장 곳곳에 숨어있는 신기한 물건을 한번 찾아볼까? 신기한 물건이요? 네! 템팡이가 찾아볼래요! 어? 이건 뭐지? 꼭 포크처럼 생겼다. 혹시 고인이 쓰는 큰 포크인가? 햄팡아, 이건 우리 몸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이야. 어? 효자손이요? 갑자기 힘쌤 등이 막 가렵네. 그럼 어때요, 힘쌤? 햄팡아, 거기 말고 조금만 더 아래로, 조금만 더. 여기요, 여기? 아니, 좀 나를. 그래, 거기. 아이고, 시원하다. 응? 우리 햄팡이가 효자로구나. 어? 이건 또 뭐지? 힘쌤, 여기에 엄청 뾰족뾰족한 게 있어요. 어? 햄팡이가 호미를 찾았네. 호미요? 이 호미만 있으면 감자나 고구마를 땅에서 아주 쉽게 캘 수 있다고. 아, 기억났다. 햄팡이도 예전에 할머니 시골집에 가서 이 호미 본 적 있어요. 아, 이게 시장에도 있는 거구나. 햄팡아, 그럼 이건 뭘까? 어? 이건 동화책에서 본 적 있는데 토끼가 이거로 만들었어요. 맞아. 이 물건의 이름은 절구야. 아, 절구? 어? 근데 토끼 절구는 엄청 컸는데. 이건 집에서 쉽게 마늘이나 깨를 갈려고 만든 절구이기 때문에 크기가 조금 작아. 아하, 그렇구나. 작은 절구 너무 귀엽다. 햄팡아, 우리 오늘 시장에서 신기한 물건 진짜 많이 찾았지? 네! 햄팡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얘들아, 너희도 시장에 가서 신기한 물건을 꼭 찾아봐. 진짜 진짜 재밌을 거야. 추석 송편을 만들어요. 어디지? 글쎄, 구름에 가려졌나? 추석이다면 동그란 보름달이 뜬다 했는데 왜 안 뜨는 거야? 달아! 어딨니? 저기 보인다! 어? 나는 달나라에 사는 달토끼라고 해. 어? 달토끼? 어? 달토끼? 그래, 달토끼야, 안녕. 그런데 무슨 일이야? 나는 달나라에서 쫄깃쫄깃 맛있는 송편을 만들고 있어. 어? 송편? 그런데 떡방아를 너무 많이 찢느라 팔을 다쳤지 뭐야? 오늘은 추석이라 만들어야 할 송편이 아직 너무 많은데 또또리 도와줘! 그래 알았어! 그게 뭐야? 달나라에서는 토끼가 송편이란 걸 만들어달라고 도움을 청했어. 근데 송편이 뭐지? 아, 송편은 추석에 먹는 떡이야. 근데 떡 속에 뭔가 들어있었던 것 같은데?
떡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 아하, 그럼 난 초콜릿 넣을래. 오, 아, 좋아. 아, 젤리도 넣을까? 아, 그래, 그래. 아, 그럼 너희들은 송편 속에 들어갈 재료들을 준비하고 있어. 아, 나는 송편 만드는 법을 배워올게. 좋아, 좋아, 좋아. 자, 무지개 도토리야, 너를 가지 선생님이 계신 곳으로 데려다줘. 도토리가 가다. 다 끝낸 가을에 맛있는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며 축하했어요. 그 명절이 바로 추석이죠. 그 중에서도 송편은 추석에 먹는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반죽에 밤이나 콩 또는 깨를 넣고 모양을 빚어서 만든답니다. 오늘은 콩을 준비해봤어요. 아하! 콩이 들어간 송편을 만드는 거구나. 그런데요, 선생님. 송편은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 송편은 반죽을 동글동글 먼저 만들어줘야 만들 수 있어요. 오, 동글동글이요? 이렇게 반죽을 조금씩 떼어서 요만큼 떼어서 동글동글 저도 해볼래요. 이만큼 조금만 떼어서 이렇게 해서 동글동글 동글동글 이렇게 맞죠? 네! 만지다가 동글동글 빚어준 다음 네? 선생님처럼 매끈해지면 이렇게 준비가 된 거예요. 이렇게 동글동글 살살 만져서 이렇게 동글동글해지면 완성! 동글동글 동글동글 살살살 반죽을 빚어요 빚어 빚어 빙글빙글 빙글빙글 얍얍얍 반죽을 빚어요 예! 예! 선생님 선생님 그럼 송편이 완성된 건가요? 아, 아직 아니에요. 이렇게 동글동글 빚은 반죽에 송편 속재료를 넣고 모양도 빚어줘야 되거든요. 아, 모양 내기를 해야 하는구나. 오늘은 가장 쉽고 예쁘게 만드는 반달 모양 송편 만들기 알려줄게요. 아, 네네. 그러면 첫 번째로 반죽을 이렇게 넓고 얇게 펴서 준비해 줄 거예요. 넓고 얇게. 어, 된다, 된다. 아, 이렇게 조심조심 해야 되는구나. 찢어질 수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이 정도만 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속재료인 콩을 조금씩 넣어서 콩을 넣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또또리, 반달이 어떻게 생겼죠? 오, 반달은 아, 걸음발의 딱 절반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반죽도 보름달처럼 딱 반으로 접어주세요. 아하, 누구? 그렇게 반달 모양으로 손으로 꾹. 자, 이렇게 꾹꾹.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반으로 접은 송편을 손으로 꾹. 꾹 눌러서 예. 마무리해주면 돼요. 자, 꾹꾹. 와, 반달 모양 송편 완성! 완성! 와! 아, 선생님, 하나만 더 만들어봐요. 네네. 재밌죠? 네. 우리 하나 더 해볼까요? 네. 넓고 얇게 펴줘서. 엄청 쉽고 예쁘죠? 네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도 좋지만 이쑤시개로 줄무늬가 들어간 호박송편도 만들 수 있고요. 나뭇잎 결 모양이나 꽃잎 모양을 낼 수도 있어요. 우와, 아이, 송편 만드는 거 정말 쉽고 간단하네요. 얼른 가서 친구들이랑 만들어봐야겠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송편 속에 젤리나 초콜릿 같은 것도 넣어도 돼요? 사실 송편에는 젤리나 초콜릿 같은 건 들어가지 않지만 또또리가 한번 도전해보면 어때요? 제가요? 좋아요, 좋아요. 도전, 도전. 그럼 선생님, 저 가볼게요. 무지개 도토리야, 나를 도토리 숲으로 데려다 줘! 도토리, 안녕! 빨리 와라, 만들고 싶다! 아, 도착했다! 도토리! 얘들아, 내가 송편 만드는 방법 배워왔어! 우리는 송편 속에 들어갈 재료를 준비해놨어! 이렇게! 우와! 잘했어, 잘했어! 도토리! 이 송편은 어떻게 만드는 거래? 이 송편은 쌀로 만든 반죽을 동글동글하게 빚어서 그 속을 채우면 돼! 우와! 얘들아, 얘들아! 그럼 우리 달나라 토끼한테 줄 송편 만들어 볼까? 예! 좋아! 좋아! 모두 모두 송편 만들 준비됐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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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송편 만들기 시작! 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와, 다 만들었다. 근데 이대로 먹는 거야? 또또리 숲 친구들 안녕. 선생님이 아까 송편 찌는 법을 알려준다는 걸 깜빡했어요. 지금부터 송편 찌는 방법 알려줄게요. 다 빚은 송편은 찜통에 넣고 20분간 쪄주면 돼요. 요정 친구들도 이 방법대로 송편 맛있게 만들고 즐거운 한가위 보내요. 안녕. 설리풀 깔고 찐 송편 진짜 진짜
내가 만든 이 송편 달나라 토끼한테 전해줄까? 달나라 토끼야! 송편 달나라! 야! 도토리 숲 친구들 고마워! 덩실덩실